우리 프로그램은 구TV와 월드비전 그리고 지역교회가 함께 이 시대에 예수의 작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인천 성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동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바로 이것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산,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몸된 교회일까요?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몸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살아갈 때에 필요한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일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합니다. 머리는 생각하고 지시하고 통제합니다. 마음으로는 열정을 갖고 일을 하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손과 발로는 활동하고 창조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교회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침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교회다운 교회인가? 이 시대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있는가?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교회 되게 하십니다.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곧 이 교회는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 더 위대한 일도 감당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또한 교회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 갖고 또한 주님 앞에 소망을 힘입고 주님을 따름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는 은혜가 온 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